경기도가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는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계각층이 모여 총 80개 의제에 관해 토론을 펼치는 정책과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경기도의 정책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토론장. 반려동물 1,4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경기도민과 동물보호단체, 도의원, 그리고 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읍니다. 유기동물 보호 센터를 좀 건립을 제대로 해서 입양 센터를 좀 운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고, 경기도에서도 정책 방향을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에 맞게 시군마다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도 시간을 내서 지금 참여를 한 거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중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와 복지 혜택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회로 반려동물 복지 증진의 필요성과 유기동물 해결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 경기도의 노동복지 등총 80개 의제에 대해 토론을 펼치는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경기도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높이는 정책과제 공론화의 장이 됐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찾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제기된 대안들을 적극 경기도의 정책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정 정책과제와 그다음 지역 현안들을 도민들과 31개 시군이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대축제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위한 토론회와 기후위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실천 방안 마련 토론회, 그리고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등 경기도민 생활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정책토론 대축제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